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이분이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시죠. 알파경제의 김종인 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시작할 때보다 조금은 나은 마감이 좀 될 것 같은데, 아, 그 사이에 또 코스닥이 변덕을 좀 부려가지고 딱 그렇게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떤 부분 주목해 주셨을지. 오늘 짠 반도체네요. 반도체 주목할 이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사실 뭐 오늘 거래대금이나 시세만 놓고 봤을 때 특출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주목할 이유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내일정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조금 독특한 것은 준비된 그림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선물시장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서의 반등,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뭐 상승 추세의 뭐 하단선? 이런 부분들이 만나면서 뭔가 추세가 충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또 엔비디아 실적과 만나는 지점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마감된다면 비교적 잘 버텨낸,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을 때 상승 갭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공교롭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종목으로 봤을 때 한미 반도체라든지 소위 이제 그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엔비디아와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음봉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또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요. 엔비디아와 가장 붙어있는 종목군들은 뭔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의외로 다른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면서 시장은 또 버티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마 단기적으로 내일 하루짜리 재료로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면 반도체 쪽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반도체 수출 양을 결정하는 건 결국 양도 중요하지만 수출의 전체적인 추이는 단가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단가 요인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HBM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DRAM 쪽에서는 좀 부진한 측면이 있고 NAND도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HBM 가격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수출이 탄력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단가 기준에서는 나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양만 다시 좀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포인트는 뭐 폭이 아직 크진 않지만 일단 재고 출하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지표를 놓고 갔을 때 4분기에 미국의 그 연말 소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재고 물량만 좀 잘 소화가 된다면 다시 1, 2분기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뭐 대거 또 출시되는 상황이죠. 인텔도 최근에 행사를 통해서 AI PC의 본격적인 출시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고 조금 더 개량된 형태의 코파일럿이 탑재된 그런 개량된 형태의 AI PC가 지금 퀄컴의 엘리트 칩을 단 것뿐만 아니라 인텔 칩을 달고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아마 4분기까지 실적이 대거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적어도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의 의미 있는 어떤 반전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1분기부터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물론 주목해 볼 포인트겠지만 그동안 소부장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회복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뭐 회복이 된다면 실적이 비교적 견조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때도 아무 종목이나 종목을 좀 벌려서 사시기보다는 확실하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내에서 한정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좀 버티는 게 HBM 가격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레거시 쪽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 트렌드포스에서 내년도 DRAM 가격 전망을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꿨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가격 보면은 NAND는 많이 빠졌고 그리고 DRAM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하향 안정화 추세 뭐 이렇게 보이던데 레거시 쪽에서
뒷받침을 못 해준다면 그렇다면은 국내 반도체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삼성전자의 HBM은 높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로 가지 않고 다른 회사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HBM은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낸드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D램이 빠지면 아마 아주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상대적으로 지금 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신제품들의 수요가 별로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신기한 제품 나와도 비싸서 안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정도의 기능이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뭐 애플16도 조금 판매량이 증가한 것처럼 대부분의 신제품들이 일정 부분 판매가 좀 늘고 늘어난 AI 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확장된다면 낸드는 좀 모르겠지만 DDR5 정도는 가격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내년에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낸드 쪽 회복은 아무래도 중국의 공급 때문에 쉽지 않은 요인들이 있지만 DDR5하고 HBM은 비교적 견조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는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 번만 좀 총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야 되는 구간은 맞죠. 다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순서로 보면 역시 이런 대형 반도체 칩을 만드는 쪽에 가장 먼저 투자가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군들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랑 붙어 움직일 수 있는 소재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장 붙어서 움직이는 핵심 소재 종목군들은 뭐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원익QNC,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인데 세 종목의 실적이 지금 다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아직 좀 부족해 보이고 솔브레인은 예상보다 하회했고 원익QNC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재 쪽의 3대장 종목군들이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비 쪽은 결국 설비 투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신공장 쪽은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줌으로써 특히 전력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용인 클러스터 쪽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 삽이라도 뜰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아마 장비 종목군들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꼼꼼하게 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임박해서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오늘 움직임에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가 맞는 것 같은데 주가는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돼 저점을 낮추고 있고 또 거래는 실리고 있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결론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챙겨야 하는 이유, 결국엔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종목이 올 한 해 수익률 자체가 뭐 워낙 좋았죠. 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뭐 화려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쵸. 화려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키트루다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이 올 한 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뭐 여인수 전문가도 언급을 했지만 이 종목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서 연말 효과 때문에 만약에 조정받고 있는 것이라면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재료 노출에 따른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면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연말 세금 요건에 따라서 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뭐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생각보다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아침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집중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매도 금액이 오늘 꽤 많고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리고 지금 마이너스 3%로 가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 바이오 종목군들의 탄력도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챙겨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계절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팔았다가 뭐 다시 사는 전략 혹은 뭐 이게 계속 가기 힘들다라고 본다면
조금은 이제 종목을 좀 이동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지금 코스닥 쪽에서 파마 리서치 같은 건 여전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의 약간의 이동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야 되지 않나. 반면 지금 뭐 ST팜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종목은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에 대한 민감도를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게 지금 알테오존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보유하지 않고 있던 적어도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테오젠의 연말까지의 흐름이 다른 종목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알테오젠처럼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더더욱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민감도를 한번 잘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비중이 40%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이런 하나의 신약 자체가 터지고 블록버스터가 터졌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그런다는 100%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랬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갑자기 대체약이 싸게 나오지 않는 이상 키트루다의 전반적인 매출 확대와 제형 변화에 따른 긍정적 흐름은 알테오젠의 영향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알테오젠의 장기적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나타날 그 계절적 흐름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흔들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알테오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기준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종목이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래생명자원이나 고려산업 이런 종목군들도 막 움직였었죠. 외부 요인이라고는 하는데 그 밖에도 뭐 CJ제일제당은 개별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 뉴스 나오면서 움직임 출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매력적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음식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상반기에는 뭐 누가 뭐래도 삼양 식품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한 해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막 연말까지 갔다면 뭐 삼양식품 해가 또 한 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뭐 최근 들어서도 역시 탄력을 좀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저는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다라고 생각했던 업종이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보일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저기서 보시면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뚜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수출 모멘텀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높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 미국 쪽의 성장을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2023년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식품 쪽에 더 올인할 것으로 보이는 CJ제일제당이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바이오를 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슈아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유통업체가 존재하는 게다가 미국 내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비비고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팔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마진율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CJ제당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적 높은 마진율, 그다음에 미국 현지 생산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마진율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농심의 미국 제2공장이 출범하면서 농심도 과연 얼마만큼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반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량 국내 생산이란 말이에요. 삼양식품이요? 네, 삼양식품은 전부 전량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뭐 불닭볶음면의 그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축소될 위험은 오히려 삼양식품이 더 높은 거죠. 이건 뭐 제가 지난 뭐 3분기부터 계속 그 삼양식품 급등할 때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또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은 당선이 되면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변동 요인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누가 뭐래도 삼양식품이 대장주였지만 그 대장주, 음식류 내에서의 대장주는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보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지표는 마진율과 미국 현지 생산인데 그 두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묶일 수 있는 종목은 지금 CJ제일제당, 농심 두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류 쪽에 좀 관심을 두신다면 그 두 종목 안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일한 낙폭과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조금 높은 오뚜기 같은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리온은 그 본업의 어떤 상승 개연성보다는 리가켄바이오 관련된 효과가 좀 더 발휘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뭐 오리온 자체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지역별로 꾸준하게 가져가느냐가 결국 관건이니까 이런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뭐 제 관심주는 음식 업종 내에서는 많이 빠졌기도 하고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CJ제일제당 그다음에 미국의 제2공장과 관련된 모멘텀 실적이 아직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게 작동한다면 상대적으로 농심이 삼양식품보다는 그 외부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두 종목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식료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으로 CJ제일제당 농심을 주셨는데 그러면 음식료 업종 자체로 봤을 때 다른 업종과의 매력도를 비교 분석하자면 투자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당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외부로 너무 노출돼 있는 종목군들이 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까지 관심을 가졌던 화장품이나 음식료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미국으로 잘 나가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위기가 들어오면서 과연 여러 가지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새롭게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제가 보기엔 올해 판을 다 다시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수가 나타난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좀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주가 조정이 실적이 나빠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받은 상태에서 마진율은 상대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현지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보자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수주, 방어주, 필수 소비재로서의 흐름은 시장이 흔들릴 때 비교적 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연말까지 전혀 반등 없이 이런 부진한 모습으로 간다면 아마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최근에 낙폭과대주의 순환 정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음식료의 상대적 매력은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장이 조금 이렇게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은 단기에 좀 개별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음식료 내에서 이 종목과 농심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로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이 포함이 된 건가요? 그래서 좋게 보시는 거세요? 네, 그것도 물론 포함되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제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 CJ도 그렇게 현금이 풍부한 상황은 아니라서 현금 마련이 좀 필요했고 해당 사업부가 잘 될 때는 꽤 고마진이에요. 그래서 2023년 2년도가 그때 이익이 좋아졌을 때 바이오 사업부의 이익 증가가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떼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그림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CJ제일제당이 뭐 제약바이오 쪽의 라이신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이 너무 춤을 추면 실적이 오히려 부진하거나 이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성 있는 사업을 제거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기존에 슈완스 처음에 미국 인수를 했을 때 엄청나게 욕먹었거든요. 도대체 CJ제일제당이 미국 가서 뭐 한다고 그런 걸 인수하느냐라고 욕을 먹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의 호재일 수 있는 거죠. 오리온도 리가켐 인수할 때 과자 업체가 신약개발 인수해서 뭐하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넣어둔 것이 뭐 큰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 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CJ가 바이오를 떼어내는 건 다 일장일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음식료 쪽으로 집중하는 것, 그것도 가공식품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과 슈안스 투자를 통한 전반적인 투자 확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 회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음식료가 시장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엄청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면서 그동안 많이 하락해서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에 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오늘 그 가운데서 토픽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주실 내용이 있으시면서요. 그 내용은 아니고 오늘 이제 한 가지 수급 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제가 아침에도 뭔가 그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집행하면서 연기금 쪽에서 가장 먼저 이런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매수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연기금이고 그렇죠.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는 형태를 보면 인덱스를 사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업종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기금의 매수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된 배당 프로그램 매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유가증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조금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마련된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내일 뭐 긍정적인 재료,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재료가 나타나면 뭐 당연히 좋은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부정적인 재료가 나와서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도 연기금도 매수하고 삼성전자의 매수가 조금 시장을 버티게 만들고 한다면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점을 찍었다는 확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러한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시장을 전체를 보는 차원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기금의 수급까지 마무리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김 이사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